스타트. 자, 이번 거는요, 원래 제가 5,000만원짜리 스쿼드는 자, 이제 안 하는데, 특별히, 한번 빠르게 제가 쓰는 선수들만 갈게요. 다음 카스트로 지분 들어왔으니까 이거 잠깐만 봐드리고, 요것만 볼게요. 다른 선수는 안 보고, 나머진 나중에 할게요. 11시에. 자, 얘는 이제 CM으로 쓰실 것 같은데, CM으로. 자, 진공청소기가 있네. 약간 수비형 스타일인가 보다. 속력 무난하고, 스태미나 무난하고, 민첩 좋고, 대인수비 좋고, 짧은 패스 좋고, 긴 패스 좋고, 시야 좋고, 얘 괜찮네요. 자, 얘 가격 대비해서 100만원이면 저렴하고, 여러가지 히든도 있고 해서, 마이스트로도 있고, CM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윙백도 나쁘지 않고, 얘는 윙백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윙백 써도 되겠어. 키가 작다. 윙백으로 쓰기엔 키가 좀 작고요. CM 정도 쓰기 딱 좋겠다. 산디구이 반갑고요. 자, 팀병, 이제 선수의 가장 11시에 볼게요. 11시에. 5,000만원짜리 스쿼드 따라 갑니다. 5,000만원짜리 최강 스쿼드. 우리 느라는 선수만 쓸게요. 시간 관계상 느라는 선수만 쓸게요. 자, 빠르게. 원하면 이거 시청자 대결 해줄게. 가성비 가. 자, 일단, 이거 참, 돈이 모질라겠네. 피구.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요.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내가 아는 선수로 빠르게 갈게요. 좀 이해해주세요. 피구 아자르면은 돈을 좀 많이 쓰는데. 이왕 하는 거 대장으로 해봅시다. 대장. 자, 노이어. 300이네. 자, 다른 노이어 가볼까? 노이어에서 돈을 만약 아낀다면, 11 노이어? 반대살은 얼마지, 반대살은? 반대살은 08인가? 이거 얼마지? 170. 이거 대장이잖아. 08 반대살은 대장이죠. 가능하면 대장으로 가자, 그래도.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이분이 선수 혹시 업그레이드 할 때 중복 투자 안 하게, 가능하면 대장으로 가자. 그게 괜찮겠죠? 대장 맞네. 08이 반대살은. 가격도 싸. 1170 밖에 안 해. 자, 그 다음 비싼 애 못 가고, 키엘린이랑, 딱 되네. 그냥 14T 키엘린이 439만원. 아니, 이 팀에, 이 정도, 5,000만원 중에서 이 정도면 거의 최강 팀 나올 것 같아. 자, 또 누구 있을까? 보아탱? 보아탱은 비싸서 못 갈걸? 보아탱은 700인가 900인가, 900까지 올랐네, 또 다시. 보아탱 안 되고. 자, 또 싸네, 추천해줘, 싸네. 누구 있을까?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메르테. 메르테. 메르테도 비싼데? 걔네 말고 대장 괜찮은 애 없나? 훈멜스 싸지. 퍼디, 그래. 퍼디 좋다. 퍼디 좋네. 퍼디 감사합니다. 퍼디가 갑이지. 그래, 퍼디. 06 퍼디, 290. 그래, 06 퍼디 좋다. 자, 지금 좋네요. 자, 그리고, 윙백에. 알라바 마이콘 내가 싫어하는데. 보네라 괜찮던데, 보네라. 보네라 아닌가? 베스트 플레이가 아니지. 로호. 왼쪽은 로밖에 없어. 로. 그래, 로 갑시다. 시스템 로 388, 390. 자, 또 누구 있을까요? 보싱아는 안 돼. 보싱아 너무 비싸. 보싱아는 뭐 몇천인데. 마이콩은 높음이라 초보가 쓰기 어렵고, 승리님 어서오시고. 보싱아는 안 되고, 1700이라 너무 비싸잖아. 어서와요. 마이콩 갈 수밖에 없다. 대장치고, 쓸 수 있는 애가 마이콩하고 라모스밖에 없으니까 마이콩 갑시다. 그냥 마이콩이나 라모스나 그놈이 그놈이라 그냥 갈게요. 얘네 둘 차이가 뭐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 자, 오민선님, 알조님 어서오세요. 늦게 오시면 추천하실 그 차기 좀 부탁드리고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 많이 나네. 자, 일단은 10
10마이콩은 싸게 갈게요. 50만원. 그렇죠. 11시부터 선수 팀 분석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구 갈까? 내가 요즘 데로시 좋더라고. 데로시. 자, 맨날 짜는 선수라 죄송해요. 어차피 지금 간단하게 가는 거니까 08이 데로시 갈게요. 400씩. 자, 빠르게. 돈이 많이 남았죠? 자, 피구 아저로 봅시다. 자, 아자르가 800. 토티도 봐야지. 고마워요, 토티. 자, 피구가 480. 자, 그 다음에, 토티. 선수는 살짝 정해져 있어, 내가 쓴 선수는. 700. 자, 이제 두 개만 채우면 되네. 호날두는 14, 호날두를 못 쓰네. 아, 참 아쉽네. 자, CM은 베일도 못 쓰겠고. 14베일이 대인 수비가 얼마지? 이 53짝발에는 베일 쓸 필요는 없고, CM의 추천, 아까, 아, 걘 대장이 아니지. CM의 대장 선수는 누가 있을까? 포그바 쓸까? 아,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선수 쓸 수가 없어. 아, 너무 비싸. 15포그바 쓸까? 아, 15포그만 좋긴 좀 아쉽네. CM은 수비 능력이 되는 애가 좋아. CM, 그, CM 자리는 스태미너가 좋아야 되거든요. 스태미너가 좋아야 돼가지고, 스태미너 좀 좋아야 돼. 툴에 갑시다. 14W 툴에 갈게요. 자, 14W 툴에. 돈이 없으니까, 뭐, 선수 굉장히 제약이 많네. 400씩.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호날두 갈게요. 5800이니까 호날두 되겠다, 호날두. 자, 호날두가 1500. 자, 딱 되겠다. 아까 보니까 5800이더라고. 자, 다 됐어. 5800이네. 자, 다 됐죠? 자, 이 정도면은 대장팀을 5000으로 짤 수 있는 것 치고는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자, 대장팀이 이 정도면은 특별히 흠잡을 데 없잖아. 자, 흠잡을 데 없죠? 자,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6천만 스쿼드로 생각해야 돼. 6천만, 사실상 6천만 스쿼드. 자, 자, 6천만 스쿼드 인증샷 찍어놓고. 군더더기 없는 것 같아, 진짜. 이 팀 딱 보면은, 딱, 군더더기가 없어. 출정식? 한 판 하실 분 있으면 출정식만 합시다. 마이콘 군더더기라고? 자, 마이콘은 이제 되게 느레가 없잖아. 자, WSK님 어서오세요. 자, 6천만 스쿼드. 일단 저장 좀 해놓을게요. 아, 출정식? 지금 내가 싼 스쿼드가 없어갖고. 6천만 추천 스쿼드. 이거 주인 누구지? C중님. 유튜브에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6천만짜리 스쿼드 중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 굉장히 잘 나왔고, 특별히 흠잡을 데 없어. 수비라인이 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약간, 대신에 이제 값이 싸다 보니까 애들이 살짝 느린 게 조금 느리고, 조금. 되게 비싼 팀 상대하기는 어려운데, 한 동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 일단 선수부터 살게요. 호날두 샀고, 자, 아자르, 피구. 자, 그 다음에 토티 둘에. 데로시, 그 다음에 로호. 근데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피파하는 사람 많이 줄었어요? 친구들 보면 피파 많이 접었어요? 데로시 안 사줬지.
많이 요즘 빠진 것 같아요, 피파하는 사람.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 마이콩 올리죠? 마이콩 올리죠가 무슨 뜻이야? 근데 옛날만큼 피파가 좀 재미가 떨어져, 내가 생각해도. 넥슨이 이번에 엔진 바꾼 걸 실수한 거야. 자, 빠돌림 없어지고. 아, 106으로? 아, 그게 그거라서 돈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 얘기였어. 저는, 돈 아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후보 필수인데 너무 완전 다 쓰는 것보다 뭐 200이라도 아껴놔야 뭐 선수 하나라도 더 사지. 지금 남는 돈이 230밖에 없어. 그래서 다 쓰기 뭐해.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게 오시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폰 또 1카 있네. 박지성도 있고 좋네. 자, 박지성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돼. 빵카라도요 좋거든요. 박지성은 저는 그냥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지성 좋아. 뭐 로봉 같은 애도, 아, 이거 좀 후보로 쓸 수도 있긴 있겠네. 잘하면. 박지성 빼고 반대 사이드가 안 들어갔네. 부품 넣고. 박지성 대신에 툴에 넣고. 레반도브스키 대신에 한 명이 왜 다 모질라지? 마이콩. 자, 다 됐네요. 다 됐어. 자, 뭐 포메이션은 여러분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포메이션 쓰면 되고요. 저는 일단 뭐 제가 추천하는 포메이션을 일단 해놓을게요. 자, 이 포메이션하고 주사님, 저가 이탈리아가 좀 낫지 않아요? 뭐 브라질 가면은 이제 네이마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수비 라인은 나는 확실히 저기 이탈리아가 좋을 것 같다고. 아, 전술. 자, 65, 35. 65, 35. 50, 90, 64. 자, 그 다음에 45, 20, 40. 자, 뭐 전수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 그랬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계속 한판 했잖아요. 자, 원하면 시청자 대결 한판 할게. 이 팀으로, 자, 5천짜리 팀 짰는데, 원하시면 제가 시청자 대결 한판 가겠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 자, 한판 하실 분 있나요? 자, 초보로 되어 있네. 이거 초보로 하시지 마시고, 초보 별로 안 좋아. 조작 설정은 따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게임 패드 되어 있네. 웬일이야. 이분 패드로 하시나봐. 아니면 나 내꺼 할거 없어. 나중에 금장 도정이나 갈까. 삐까지 오늘 다 올려놨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금장은 뭐 금방 올라가지. 됐어. 자, 한국님은 한 적 있잖아. 한 번도 안 한 분하고 하면 좋겠는데. 한국님은 한 적 있으면 양보 좀 해줘. 자, 한국님 한 적 있으면 양보 좀 해줘요. 자, 골주님도 있고. 자, 누구 양보 좀 해주세요. 양보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친추 먼저 주는 사람하고 할게요. 자, 이분이 굉장히 지금 아이디가 복잡해. 알렉산드라, 데드라, 아니야, 알렉산드라, 대다리, 대다리, 대다리.
자, 이분하고 할게요. 친구충 왔어. 자, 알렉산드라 대딸인데, 친구충 가서, 오,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분하고 할게요. 좋아요리 형 고마워요. 자, 어서오세요. 자, 시청자 대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팀 하나 짰어요. 5천만원짜리 스쿼드. 진짜 빠르네. 자, 뭐야. 잘못 들어왔네, 방을. 죄송해요. 다시 초대할게. 아, 요리 형 팬님. 오케이. 나 누군가 했어.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갑시다. 이분은, 장난 아니네? 헐. 지금, 은장 씨에다가 레벨 100이야. 구단 가치 60억. 구단 가치 1000배 차이 나네. 자, 5000 대 60억의 대결 갑니다. 아, 장난 아니죠? 자, 기대해주세요. 5000 대 60억의 대결 갈게요. 전설 A 500점하고 붙은 거 영상 봤어요? 아, 오늘 순경하는데 전설 A 500점하고 순경에서 만났어. 아, 짜증나.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80분에서 동점골 먹어가지고 PK에서 졌잖아. 아, 승질나더라고. 네, 저는 페드로입니다. 쉽지 않은 게임 되겠네. 자, 이런 빡팀 만날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측면을 파고 드는 게 좋아요. 잠깐만, 이게 선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선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됐다. 자, 이란서 어서 오시고. 아이디가 나오니까 헷갈리네. 자, 늦게 오시면 반갑고요. 자, 추천과 주교적인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잘못 났다 위치. 다행이다. 지금 뭘 잘못 났냐면, 자, 수비수 위치를 잘못 났네. 아, 어쩐지 깜짝 놀랐네. 털릴 뻔했네. 정민님 어서오세요. 정민님 누구시지? 자, 자꾸 이거 눌러서 미안해요. 자, 수비 위치가 잘못됐어. 큰일 날 뻔했어. 잘못하면 털릴 뻔했네. 저는 저기 뭐지? 나는 저기 스위퍼 있는 게 훨씬 나아. 스위퍼 있는 게. 스위퍼 있는 게요. 상대 팀이 좋을 때 안 당합니다. 방금 당할 뻔했잖아. 자, 스위퍼가 없어갖고. 자, 5천만원짜리 팀으로, 자, 지금 60억짜리 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많이 불리한데, 이거. 와우, 지렸죠? 내가 픽으로 왜 쓰는지 알겠죠? 자, 이래서 픽은 거야. 왜 내가 픽으로 쓰겠어? 내가 꼭 픽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화려한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네스샷까지 있어. 공만 잡으면 알아서 해주는 선수가 피구야. 자, 아자르 좋았죠. 아자르. 아, 호날두 패스가 길었다. 자, 아자르는 좋았는데 호날두 패스가 길었어. 자, 5천 대 60억의 대결. 좋네. 2대1 패스 좋았어. 자, 이분은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어. 지금 어저께 내가 강의했던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그 스타일대로 게임하시네.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건지 어제 방송 보시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죠.
아, 아깝다. 아이고, 그럴 땐 과감하게 정민님 용병을 쓰세요. 아, 이분이 내 방송 보고 은장 찍었다. 아, 원래 은장 못 찍으시다가 제 방송에 어제 강의했잖아? 그거 보고 은장 찍으셨대. 축하드립니다. 어쩐지 패스가 상당히 좋더라고. 아, 놀랐어. 자, 이럴 때 또 뿌듯하네, 뿌듯해. 아, 아깝다. 아, 피구 완전 좋죠. 피구는 사랑입니다. 지금 보면 2대1 패스 계속하고 큐떡하고 있잖아. 완벽하게 어제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느낌 오죠? 방금도 2대1 패스 한 다음에 큐떡 들어왔잖아? 자, 그리고 패스 들어오고. 아, 완전 좋았어. 아, 잘하셨어요. 이분 상당히 잘하시네. 아주 훌륭합니다. 방금 솔직히 내가 아니까 막았지. 나는 이제 아니까 막았죠. 나 이제 크로스 올 거 아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어제 공격 방법과 수비 방법, 초보자를 위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아, 아깝다. 복습은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자, 제 시리즈물로 초보에서 금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대1 패스, 아, 여기 수비니까 오케이. 2대1 패스 하고 좋죠. 2대1 패스 오고, 아, 좋네. 자, 잘 보시면 상대편의 측면에서 계속 2대1 패스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아마 일반 순위 경기 가면은 저 정도면은 저런 패스 오기면 상당히 잘 먹힙니다. 자, 2대1 패스 주죠? 좋았죠? 자, 다시 돌려주죠. 큐떡으로. 아, 좋았어. 아름다운 패스. 여기 좀 아쉽네. 자, 자, 다시 여기서 또 이제 큐떡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줄 아시면 게임이 겁나 쉬워집니다. 자, 피구 좋고. 아, 아깝다. 지금 저는 1카라서 좀 불리한 게 있어요. 방금만 지금 이 팀 당 제목 보시면 알게 5천만원짜리 팀, 5천만원짜리 팀 스쿱톤 바라지 마세요. 자, 호날두밖에 없어요. 호날두 스쿱톤 쓰는 애는. 자, 여기서 맨 오른쪽으로 하고. 뭐야 이거? 아, 나 키 설정 잘못했나봐. 아, 키 설정 잘못했구나. 큰일났다. 아, 뭘로 했지 이거? 키 설정은 잘못했나봐. 아, 이걸로 했구나. 내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키 설정을 하나 잘못했어요. 자, 좋죠. 자, 위치 좋고. 뒤로 한번 패스했는데. 아, 패드 스쿱톤 안 얼어요. 패드 스쿱톤 쉽습니다. 패드 쓰세요? 저도 패드인데 패드 스쿱톤이 더 쉬운데. 이번 엔진은 또 패드가 훨씬 좀 유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전 엔진은 개인기 때문에 패드가 많이 불리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방향전환도 그렇고. 어우, 위험했어. 자, 살자님 어서와요. 저도 이제 2대1 패스 가죠? 자, 툴에 들어가고. 툴에 들어가는 거 보고 끼떡 주고. 아, 진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애들 패스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저분들이 측면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중앙으로 주니까 뺏기는 거야. 아, 잘하시네. 이분은 좀만 다듬으면 진짜 잘하겠다. 패스워크 좋잖아? 아, 좋았고. 다 좋은데, 지금 너 다 좋은데, 이분 크로스가 좀 급해. 조금 더 보면서 크로스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직. 완전히 몸이 익지는 않은 거예요. 아, 엄청난 태클인데요. 자, 피구님 어서 오시고. 정당한 플레이로 판단합니다. 여전히 한 골 뒤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간 거네. 위험하다. 저럴 때는 그냥 쏘는 게 좋은데, 슛을. 저 자리에서 슛 쏘면 튕기거나 아니면 저기 코너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는, 아까 말했잖아, 그 라인 있는 데서는 슛 쏘는 게 좋아요. 라인 있는 데서는 아낄 필요 없어, 슛. 너무 앞서 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멀리서 봤죠.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60억짜리 팀 상대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죠. 뭐 크게 딸린 거 없었어. 자, 현미님 어서 오시고. 자, 수고하셨어요. 초반에 피구가 하나 빨리 넣어줘서 다행이다. 자, 시중님 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고요. 잘 쓰세요. 내가 볼 때 괜찮아. 바로 흠잡을 데 없고. 애들 다 빠르고 경험치만 좀 매겨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벤트 열심히 하면 돼요. 이벤트 열심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